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. 야, 최강 조합. 야, 최강 조합 뭡니까? 최강 조합 5왕 루피 원카. 5왕 루피. 5왕 루피. 5활 루피. 5왕 루피 요서. 그리고 5왕 루피 용카 정도 딱 껴주면은 날라다닙니다, 여러분. 네. 자, 어떤 색상이 가장 좋은지 팁 좀 주세요. 청색이 서포터로는 최고래. 서포터 최고. 근데 어떤 색상의 속성이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는 적색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5왕 루피가 필수가 돼버렸네. 5왕 루피는 4성인데도 2분스크 때리면 아주 단단합니다. 그래서 요정도 추천할 수 있겠고 5왕 루피랑은 사실 뭐 대부분 다 잘 어울려요. 적, 청, 녹 아닌가. 그리고 속성 좋은 건 득점자 공격수 수비수가 이거는 좀 국룰이고 색상은 적녹청이다 했는데 적청녹이라는 얘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적청녹으로 좀 볼게요. 이렇게 놓고 일단은 최강 조합으로는 짧게 올릴게요. 최강 조합은 5왕 루피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. 5왕 루피 원카, 5왕 루피 5점, 5왕 루피 용카, 5왕 루피의 야마토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 5왕 루피의 야마토, 야마가 돌아 야마토 자, 그리고 원카 로제 요 정도가 조금 내가 봤을 땐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요. 이게 좀 최강 조합인 것 같아요. 그치? 자,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리면 순위표는 아까 정리해드렸고 그리고 영매일리가 진입할 수 있다. 그리고 속성이 좋냐 어떤 속성이 좋냐 득점, 공격, 수비 요건 살짝 국룰이고 그리고 어떤 색상이 좋냐 적, 청, 녹 그리고 청색이 서포토론은 정말 최고라는 얘기가 있고요. 그리고 최강 조합은 5왕 루피 원카, 5왕 루피 로저, 5왕 루피 용카, 5왕 루피 야마토 원카 로저. 그리고 서로 먹히고 먹히는 그 상대적인 관계에 있다. 서로 먹히고 먹히는 상대적인 관계에 있다. 자, 여러분들 참고하시고, 신캐!